러시아 극동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두던 나토에서도 한국 정보당국 발표의 심각성을 체감한 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토에서 한때 파장이 일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가 부족한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입장 변화를 두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전 파병 결정으로 확전 위험이 커지자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는 18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 첨부된 27초짜리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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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의 모습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상 사실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채널 파라펙스는 파병된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같이 가라고 외치는 듯한 음성이 담겼습니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동부 군사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되어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전에 참전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자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이 한국 등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나토 차원의 공식 입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서방의 대응책으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우선 거론됩니다. 일단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집단적이고 신속히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입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날 확인 시 추가 유럽연합 제재 고려 등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북한의 참전에 따라 주춤했던 우크라이나 지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날 한국 정부도 북한의 파병 결정이 확정된 만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원칙에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등의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 해제를 보다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지만 유럽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재점화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나토는 전쟁 초반부터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파병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만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5월에는 폴란드, 발트 3국 등이 유사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상호 협력과 군사 지원 증가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18일 드러나면서 당장 한반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 영내외 핵 확전 위험까지 커진 결정적 국면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북러 조약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것으로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집고 서방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도록 승인한다면
전 세계적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거세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이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유사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러시아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군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실장은 한국군은 베트남전 때 미군 무기 체계를 쓰기 시작하고 그게 K방산의 디딤돌이 됐는데 거꾸로 지금은 북러 간의 실질적인 군사동맹 결속력이 강화되고 상호 운용성 및 연합방위 태세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 우리한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포탄 등 군사물자 지원에 이어 자국군의 희생을 불사한 파병까지 결정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잠수함 건조, 군사정찰 위성 등 민감한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공산이 커진 것도 위협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반대급부로 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핵심 기술을 더 넘겨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금지하도록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것으로 반대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러시아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상황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테이블에 놓고 러시아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180도 바꿔놓는 선택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러관계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실장은 한국뿐 아니라 서방도 대응 조치 일환으로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수용해야 할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핵사용 원칙을 담은 핵결의 개정을 선언하면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인 서방국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러시아가 맞대응해 세계 3차 대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실장은 이 모든 게 불확실성이고 이제 확전 위험, 핵확전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한은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도 군대를 보내 돈을 벌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러시아의 북한 군수품 구매는 북한에 낙후된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김정은은 파병으로 그와 푸틴 간의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그들을 총알바디로 쓸 것이며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혈맹 단계로 진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